네. 마. 응. 아, 한의원. 왜? 어? 어, 아, 아니야, 아무것도. 뭐야, 뭘 그렇게 아, 숨겨. 뭔데? 잠깐. 보니, 넌 참 멋져. 네 눈동자는 바다처럼 깊어. 보이니, 내 마음? 뭐야? 설마 이거? 고백? 뭐야, 무슨 고백이야? 뭐야? 이게 왜 쑥스러워 하는 거야? 잠깐만. 너 설마 나 좋아해? 어? 뭐, 조금? 대박.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나를 진짜로 좋아하나 봐. 아, 그래. 이럴 때일수록 빨리 대답해주는 게 예의겠지? 아, 그래. 그,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나도 평소에 너 되게 괜찮게 생각했어. 어? 진짜? 그럼.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 할까? 어머, 얘 무슨 소리야? 왜? 나 좋아한다며. 아, 그래! 좋아하지! 그, 너 단순해서 재밌잖아. 단순해서 재밌다고? 봐봐, 이거 앞 글자만 읽어봐. 보니, 바. 야! 너 속았지! 너 속았지! 아, 부끄러워! 야, 무슨. 뭐, 아, 이게 단순해서 재밌다니까. 뭐, 오늘부터 1인 뭐, 어제부터 1인 뭐. 아니, 그. 속았어. 오늘부터 1 하자고, 1. 아, 오늘부터 1 하자고. 아, 오늘부터, 아, 오늘부터 1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1. 칠판을 치우. 어? 이 소린. 정말, 진짜야? 그래! 정말, 진짜라니까! 우와! 대박 사건! 뭐가? 뭐가 대박 사건인데? 아, 이번에 정인이가 아이돌 오디션을 보러 가게 됐대! 우와! 아이돌 오디션? 오디션? 대박! 그러면 정인이 아이돌 오디션 합격하면 우리 아이돌 친구 생기는 거야? 우와! 아이, 뭐, 그런 셈이지! 와, 어쩜, 나 아이돌 가까이서 본 적 한 번도 없는데. 나도. 난 있는데. 정인아. 너 만약에 데뷔하면은, 나 혹시 버스터즈 사인 한 장만 받아줄 수 있죠? 버스터즈? 그 인기 초절정 걸그룹? 아, 인기가 너무 많아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받아줄게. 우와! 아, 그럼 나는 형과 몽몽이랑 같이 밥 먹어보고 싶은데, 혹시 가능할까? 콜! 밥 먹고 차까지 마시게 해줄게! 우와! 부럽지? 고마워, 정인아! 그 있잖아, 그 형서무용의 그 의용이란 사람 진짜 멋있던데, 아, 좋겠다. 그러니까. 아, 맞아, 나는 그 버스터즈 최한 있잖아. 그 사람이 제일 좋던데, 사인도 받고 싶다. 어, 정말. 걱정 마, 본의 아니고 또 내가 다 받아다 줄게. 어, 진짜? 우와! 아, 근데 아이돌 오디션 볼 때 뭐 봐? 맞아. 들어보니까 노래나 춤 중에 한 가지 본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정인이 너는 어떤 거 보여줄 건데? 난 두 가지 다 보여줄 거지. 우와. 연습 열심히 했거든. 우와, 보여줘. 오케이.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마마무 노래로 준비했거든. 우와. 잘 봐봐. 우와, 대박. 음악 큐. 뻔뻔하게 놀아 미친 듯이 지겨 필요 없어 wrong and right on and on 고고 베베 일로와 고고 베베 일로와 고고 베베 우와 진짜 똑같다. 그래, 나 고고베베 안무랑 똑같아? 아니, 고릴라랑 똑같다고. 고고베베 나 지금 정인들이랑 똑같지? 아, 고고베베 고릴라 똑같아 너무해. 아니, 고릴라라니 너무 모욕적이다. 아, 그런가? 그래, 재율이가 나 모욕한 거 맞지? 근데 너 이 실력으로 아이돌 댄스 준비한다는 게 말이 되니? 아, 잠깐만, 알았다. 너 혹시 일부러 우리들한테 너 춤 실력이랑 노래 실력 숨긴 거지? 일부러? 아, 오디션 보기 전까지 네 실력을 숨기려고 하는 거지? 맞네. 그치? 실제로 준비한 거는 따로 있는 거지? 맞네. 맞네, 맞아. 아,
진짜로 준비한 거는 따로 있지. 맞네. 역시 우리 정인이는 반전의 미가 있다니까. 맞아. 어, 정인이 진짜 실력은 완전 파워풀하겠지. 어, 기대된다. 나도 기대돼. 어, 그러니까. 어떡하지? 이게 진짜 내 실력인데? 나 한 달 동안 되게 열심히 준비한 건데? 정인아, 그럼 우린 빠져줄 테니까 혼자서 원 없이 연습해. 맞아. 우리 있으면 방해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나가줄게. 아, 대신 꼭 해야 돼. 아, 뭘? 합격. 합격. 아, 난 몰라. 어떡하지? 아, 내 노래랑 춤이 그렇게 별로였나? 친구들 말대로라면 난 실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확 오디션을 포기해야 하나? 아, 말도 안 돼. 내가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던 오디션인데. 아, 방법이 없을까? 아, 나 어떡하지? 어떡하냐고! 나 아이돌 오디션 꼭 합격하고 싶어. 근데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 방법이 없을까? 방법 좀 알려줘! 잠깐! 됐어! 바로 지금이야! 우리가 필요한 순간! 뭐야, 본의 아니 니네! 정인아, 우리 믿지? 우리를 믿고! 비밀기지로 고고! 고! 자, 따라와! 하나, 둘, 셋! 짠! 우와, 여기 어디야? 여긴 바로 우리의 비밀기지지. 그리고 난 슬기로운 학교 생활 비밀기지, 본의원! 나는 한의원! 자, 정인아 들어봐. 학교생활 상급파이 넘버 4089번. 아이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맞아, 나 진짜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거든. 근데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 자신감이 뚝뚝 떨어져. 너무 속상해하지마 정인아. 너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니? 두 마리의 토끼를 쫓다가 둘 다 놓친다는 말. 어, 들어는 봤는데 무슨 뜻이야? 두 가지를 다 잘하려고 애쓰다 보면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게 된다는 뜻이야. 어? 그럼 나도? 오디션에 춤과 노래 둘 중에 하나만 준비하면 된다고 했지? 그럼 이렇게 해봐. 댄스에 집중해! 정인아, 잠깐 이리 따라와 볼래? 그래. 너 혹시 내 별명이 댄싱 머신인 거 알고 있지? 아니, 전혀 몰랐어. 그 댄싱 머신이라는 별명이 어떻게 지어냈는지 알아? 댄스 머신인지도 몰랐다니까? 그래, 내 처음 댄스 실력 정말 오마이갓이었지. 하지만 그분을 만나고 난 달라졌다. 그분? 바로 나의 스승님, 댄서 킴! 안녕하세요, 댄서 킴이에요! 아니, 주철쌤! 아, 주철쌤 아니고 나는 댄스를 가르치는 아, 댄스 선생님, 댄서 킴이에요! 음악 주세요! 우와, 이거! 우와!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나처럼 춤 잘 추고 싶어요? 완전 간절이요. 아, 그러면은 어, 준비 운동을 좀 해야 돼요. 아, 준비 운동이요? 아, 그렇지. 벌써 다 한 것 같은데. 아, 준비 운동. 준비 운동 어떻게 해요? 준비 운동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니까요. 자, 먼저 어, 팔굽혀 펴기. 팔굽혀 펴기? 예. 네, 수제자가 할 거예요. 수제자 누구야? 저요? 그렇지. 아, 아, 내가 알려준 대로만 그대로만 하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팔굽혀 펴기. 알겠습니다. 팔굽혀 펴기를 하는 건데. 알려준 대로. 선생님이 아, 알려주신 대로? 자, 팔굽혀 펴기. 자, 하나, 어, 둘, 그렇지. 셋! 야! 우와! 야! 그렇지. 진짜 멋있다. 그치. 자, 이번에는 바로 백덤블링. 백덤블링. 호! 백덤블링? 백덤블링까지요? 어, 나의 수제자가 할 거야. 호! 네? 하시는 게 뭐예요? 또 저요? 그렇지. 나는 뭐 다 잘하니까. 아, 백덤블링. 알겠습니다. 백덤블링. 자, 우리 선생님한테 배운 백덤블링. 갑니다. 이야! 우와! 진짜 우와! 멋있다. 이야. 와, 확실히 준비 운동부터 약간 수준이 다르네요. 수준이 다르죠. 네. 다음에 이제 댄스의 기본. 네, 웨이브 동작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호! 웨이브요? 웨이브요? 웨이브 동작. 웨이브만 잘해도 춤을 잘 출 수가 있어요. 호!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어렵지 않아. 앞에 벽이 있다고 벽이? 생각을 하고. 생각하고? 머리, 가슴, 머리. 배, 무릎 이렇게 벽에 붙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네?
응? 머리 네? 같은데. 못 알아들었어요? 어, 네. 아, 약간 우리 정인 학생이 언더스탠딩이 안 되네. 자, 봐봐요. 아, 벽 있다 생각하고 머리, 가슴, 배, 무릎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외부가 부드럽죠? 전혀 모르겠어요. 어떡하지? 아, 똑같은데. 자, 제가 설명해 줄게요. 그래, 수제자 나와봐요. 자, 앞에 이렇게 벽이 있다고 오케이. 생각하고 그렇지. 머리, 가슴, 배, 무릎 이어서 웨이브. 우와, 그렇지, 그렇지. 이제야 비로소 알겠네. 응? 벽이 있다 생각하고, 벽이 있다 생각하고 머리, 가슴, 배, 네, 무릎. 머리, 가슴, 배, 무릎. 우와, 머리, 가슴, 배, 무릎. 잘해. 머리, 가슴, 배, 무릎. 이렇게 부드럽잖아. 이게 바로 웨이브야. 대박. 봐봐, 똑같잖아. 머리, 가슴, 배, 무릎. 이렇게. 저는 똑같아요. 달라? 네. 아, 어쨌든 그래.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댄스 자신감. 아주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고 동작을 크게, 크게 하면은 아이돌 오디션에 합격할 수가 있어요. 진짜요? 그렇지. 어떻게 보여줘요? 네. 자, 수제자. 저요? 그렇지. 마지막까지 나 또. 보여줘. 또 나야? 아이고. 내가 알려준 대로만 그대로만 그냥. 알겠습니다. 그렇지. 자, 자신감 있게. 음악 큐. 그렇지. 동작 크게. 나보다는 이렇게 조금 약해. 네? 나보다 조금 약하지만은 아, 그치. 어떻게 아이돌 오디션 합격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완전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 화이팅! 그래 정인아, 아주 잘 생각했어. 이렇게 댄스에 집중하는 거야. 자, 아이돌의 아이돌 오디션에 합격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돼. 댄스에 집중한다. 좋았어. 댄스로 승부수를 뛰어보겠어! 잠깐! 그렇지, 그렇지. 정인아, 잠깐 배운 춤으로 잘할 수 있을까? 안 될까? 내가 너 노래를 들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음색이 진짜 좋아. 내가? 음색이 좋아? 응, 나보다 조금 부족하지만. 아, 그러니까 안 되는 춤에 시간 쏟지 말고 노래에 집중하라 이거야. 아니, 근데 오늘이 오디션 날인데 연습을 언제 해? 그러니까 필요한 게 바로 전문가지. 전문가? 내가 너를 위해 모셔봤어. 현직 아이돌! 아이돌!는 섭외하기 힘들어서 아이 둘을 섭외했어. 아이돌 선생님? 예.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힘든 길 오셨어요. 하나, 둘, 셋, 넷! 안녕하세요. 아이 둘이에요. 아니, 선생님, 댄서킴 선생님 아니세요? 아이돌 아니에요, 아이돌. 아니. 아이돌이가 그 사람은 귀엽고 나는 뭐 큐티나죠. 큐티나. 아, 귀티, 귀티. 그쵸. 어때, 아이돌 오디션? 예, 노래로 승부하고 싶어요? 네,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 어렵지 않아요. 바로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세 가지? 그렇지. 첫 번째, 비법! 공기반, 소리반, 창법! 그렇죠. 창법! 그렇지. 아, 근데 공기반, 소리반이면 그 막 실력자들만 하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 어떡해요? 자신감 봐야죠. 일단은 동그라미 나오는 이응을 최다 히읗으로 발음하면 돼요. 네? 자, 이렇게. 그렇지. 그냥 안 부르면? 어떤 이유로 만나 나와 사랑을 하고. 이게 그냥. 여기에 히읗 발음을? 어떤 이유로 만나 나와 사랑을 하고. 오, 확실히 느낌이 좀 다르네요. 다르지? 그렇지. 네. 바로 이것이에요. 네. 이것이 바로 내가 선생님 아니겠어요? 네. 자, 두 번째. 바로 감정 연기! 감정 연기! 그렇지, 감정 연기. 이 슬픈 노래를 슬프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어떡해요? 눈을 45도 아래로? 이렇게. 그렇지, 멍 때리면서 그대로 고! 어떤 이유로 만나 나와 사랑을 하고. 아, 확실히 막 노래가 갑자기 와닿고 그러네요. 눈물 흘리지 말고. 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특급 비법. 엔딩 퍼포먼스. 엔딩 퍼포먼스. 그렇지. 엔딩 요정 알지? 네. 본인의 매력을 최대한 끝에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요걸로. 요걸로요? 내 마음 조금 할까요? 이유로 내게 와 함께 있어준다.
어떻게 아이돌 오디션 합격할 수 있겠음? 네, 이 방법이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렇지. 지금까지 하나 둘 셋 넷 아이 둘이었어요. 와, 감사합니다. 파이팅. 그래. 야, 노래에 집중하는 방법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래, 오디션에 합격하고 싶다고? 그럼 춤보다 노래로 승부해. 노래에 집중해. 그래, 그렇게 할게. 에이, 그래도 아이돌인데 춤에 집중해야지. 아니, 그치. 아무래도 아이돌은 이제 댄스가 나은 댄스지. 것 같기도 한데. 아닌데, 진정성 있는 노래가 나은 그렇지. 것. 아, 아닌데, 댄스인가?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모르겠다. 아니, 정은아, 그렇게 고민되면 친구들한테 물어봐봐. 응. 친구들? 친구들! 나 좀 도와줘. 나 아이돌 오디션 꼭 붙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본의원 방법을 쓸까? 댄스에 집중해! 아니면 한이 요원의 방법? 노래에 집중해. 둘 다 좋은 방법 같은데 친구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할 거야? 친구들 지금 본의 아니 앱에 들어오면 투표할 수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친구들의 선택이 내 오디션을 좌우한다고.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도와줘. 제발! 그럼 우린 최고다 오신 다시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기다려주는 친구들 최고다! 정인아 너도 넣을래. 그래! 한이가 좋아 하늘만큼 땅만큼 한이가 좋아 우리가 좋아 언제나 함께해요. 난 슬기로운 학교 생활 분위기지 본의원. 나는 한의원. 학교 생활 사건 파일 넘버 4089번. 아이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나 진짜 아이돌이 꼭 되고 싶어. 자, 우리 친구들 의견 주고 있죠? 결과를 확인해볼까요? 화면 큐! 나 아이돌이 꼭 되고 싶은데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본의원의 추천 해법, 댄스에 집중해! 한의원의 추천 해법, 노래에 집중해! 둘 다 좋은 방법 같은데 친구들은 어떤 걸 선택할 거야? It's dance time, come on! 친구들 노래에 집중해야지. Yo, it's dance time, come on! Yo! 정인이 음색이 좋아. 친구들 댄스에 집중해야지! 노래에 열심히 집중해! 했는데. 노래에 집중해! 그래, 그 방법이면 나 오디션에 꼭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오디션장으로 가볼까? 그래! 친구들의 선택만 남고 다른 기억은 싹 지워져라! 얍! 자, 이제 다시 오디션장으로 고고! 고고. 뭐지? 내가 왜 갑자기 여기 이렇게 도착해 있지? 자, 참가번호 10번 이정인 양 준비한 거 보여주세요. 준비요? 어떡하지? 나 아직 부족한데? 뭔가 하나에 집중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정인 씨, 지금 당장 준비한 거 안 보여주면 저 들어간다 궁짜라 궁짜. 저 준비했어요. 저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오, 노래! 자, 그럼 어떤 노래 준비했죠? 저는 아이유의 마음을 들어요를 준비했습니다. 그거 쉽지 않은 노래인데 어디 한번 골라보세요. 잠시만요. 감정부터 좀 잡고요. 그래. 정인아. 히읗바람. 45도 왔어. 네, 됐어요. 준비됐어요. 자, 그럼 음악 주세요. 큐.
지치는 날도 모두 그대 곁에 내가 있어줄 수 있길. 제가 원하는 공기 반 소리 반 창법 기가 막혔어요. 퍼펙트! 퍼펙트!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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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럼 저 해피역 하는 건가요? 해피역인지 아닌지는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다음 주에 연락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다음 주에 꼭 연락 주시는 거죠? 약속하시는 거죠? 그쵸? 기다려봐. 우와, 정인이 합격할 수 있겠지? 그러게, 우리 정인이 꼭 합격하길 바래요. 자, 그리고 정인이의 선택에 도움을 준 친구들도 있었지? 그럼 우리 정인이를 도와준 친구들 모두 모두 고마워요. 참여해준 친구들 중에 뽑아봤는데요,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명의 친구들에게 보니아니가 준비한 선물 보내줄게요. 축하해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앞으로도 우리 활약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시간에도 함께하는 게 시청자의 보리. 보리가 좋아, 하니가 좋아, 하늘만큼 땅만큼 하니가 좋아, 보리가 좋아, 언제나 함께해요.